기적과 능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좀 감동받았던 이 영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목사님, 거지가 된 목사님 제목이 많은 감동 받았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가장 사람을 볼 때 처음하고 그런 낮은 어떤 거지 같은 그런 존재를 내 그들 가운데서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님 모습을 보았는가? 그 예레미야 목사님의 그 스토리, 실제로 있었던 신라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이 교회는 이 다리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기고 나누는, 진짜 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까? 아멘. 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선수들 가운데 특히 마라톤 혹은 장거리, 이 마라톤 선수들이요,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세 가지 특별히 트레이닝을 합니다. 첫 번째 트레이닝은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고 뭐요? 이 바벨 같은 거 아주 무거운 걸 이렇게 발로도 막 들고 손으로 들고 해가지고는 근육에, 다리나 팔에 근육을 엄청나게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근육을 강건하게 해가지고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스피드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그 이 시간을 줄이는, 단축하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면, 달리기 하면 마라톤을 하거나 하면 달릴 때 엄청 어쩌고 외로울 때 자기 스스로와 싸움이잖아요. 달리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숨도 차고요. 다리도 아프고 호흡도 가쁘고, 야 이거 내가 이제 뛰어서 이거 뭐 어차피 뛰어도 1등 못할 텐데 포기하고 싶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대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를 갖냐 하면요, 이 선수는 달리면서 상상합니다. 상상하기를 자기가 탁 결승전에 1등으로 골인 됩니다. 골인 돼서 1등전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환영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 가족들이 와서 막 코칭, 그 다음에 이 스텝이나 코치나 감독이 나와서 막 기뻐하고 나와서 막 끌어 쌓고 막 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와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 치는 모습, 이걸 머릿속에서 쫙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려고 할 때 그거 상상하면 지친 것이 사라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뛰게 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마라톤도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왜요? 공부를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농사를 지는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 갔는데, 경상북도 동화에 내려왔는데요. 우리 형님이 이제 경찰 서장으로 있다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놨더라고요.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아니, 그 옥수수 밭인데 옥수수가 단 한 톤도 안 달리고 다 말로 타버렸더라고요. 근데 또 농사를 짓습니다. 또 옥수수 심어요. 그리고 이제 콩을 심으면서 생각 속에 농부가, 야, 이거 뭐 또 올려도 가뭄들아 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수해라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농사 짓고 막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어차피 타버릴 거, 그다 품을 다두고, 비료를 주고,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올해, 작년은 비록 가뭄때 다 탔지만, 올해는 엄청난 수확을 얻을 거야. 아주 옥수수, 맛있는 옥수수 해가지고 큰 수확을 얻을 거야. 이걸 마음속에 생각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하다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쫙쫙 말할 거야. 부도날 거야. 감옥 갈 거야. 그리고 사업하고 싶게 하신 그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뭡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아주 선한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한다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직장을 생활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조금만 하면 나 탈진되었어, 난 못하겠어, 힘들어 못하겠어.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신나는 거야. 막 직장 가서 일하는 신나는 거야. 왜냐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또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내가 또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예, 다 체험하기 원해요. 능력을 체험하기 원해요. 은혜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어쩌면 더더욱 이런 게, 세상에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농사 짓는 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미지 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영적인 세계인 것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치 안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말씀과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확연하게 그냥 아, 뭐 잘 될 거야, 난 믿음 사람 잘 될 거야, 나 오늘 은혜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게 결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그리는 거예요. 야, 내가 막 힘들어요. 막 뭐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라고 하면 이 교회가 힘들어. 피곤해. 아, 이 시간에 누워서 텔레비 봐야지.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에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우리를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능력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영원스러운 그 나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림으로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글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느끼고 확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안이 임한대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와서 우리 거처를 예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배를 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황제의 자매가 며칠 전에 천국 가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다고 나갔을 때 나는 내가 땅에서 했는 게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진 것밖에 없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가 계엄을 입고 죄졌던 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봐요?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아닌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위에 예수님 보일 때 편이 안 되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일 때 편 길은 회개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어떤 분이 나 하루에 담배, 나 담배 하루에 한 가지 피우는데, 너는 하루에 한 가지 피웠지. 너는 더 큰 죄를 지었고, 난 작은 죄를 지었어. 난 맥주 한 잔만 딱 마시고, 이런 소주 세 병 먹지. 너는 큰 죄 지었고, 나는 작은 죄 지었어. 사실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 보혈 피가 나를 덮여주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요, 그 나쁜 죄악들을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 보혈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좀 연약한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누굽니까? 우리 전도하는 시민들 대해서 어쩌면 우리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 작은 일인데 그것이 주님 나라에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뜨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 이미지를 도와주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때 바로 이렇게 믿음을 살아갈 때 믿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 춤추며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어떤 말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분들 생각, 내가 하나님 책만 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책만 받고 두려운 하나님과 두려워 떨기만 하고 떨 필요 없어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오면서요, 그 두려움 올 때마다, 그런 올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뭘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칭찬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실한 그림을, 확실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까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예, 넘치는 은혜 받기 원합니까? 아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요, 가만 앉아서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아주 극복하는, 놀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요, 엘리사 학교인데, 엘리사가 선지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 생도 신학생들 중에, 그 생도 중에 한 생도가 무슨 병으로 죽은지는 성경이 안 나서 잘 몰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봅시다. 요즘은 의료보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또 실비보험이 의료보험이 있어서 많이 해결되어지지만, 불과 10년 전 의료보험도 대상되지 않고 실비보험도 대상되지 않을 때는요, 그때 암에 걸리면, 일단 암에 걸리면 그 집안은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온 전재산을 다 팔아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낫지도 않고 그냥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죠. 어쩌면 이 엘리사 선지 생도가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하나로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것도 안 돼. 빚을 내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빚을 내고 빚을 내고 빚을 내가지고 가서 원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죽고 나니까 빚은 빚땜처럼 집안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데 빚땜처럼 되는데, 옛날에는요,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빚 못 갚으면 감옥 간다. 지금 옛날에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애들 있으면요, 애들 데려와서 종을 사와버려요. 자, 이럴 때 이 여인이 누구 찾아갑니까? 선자를 찾아요. 선자 엘리야를 찾아,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얘기합니다.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을 다 봐서 이제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에이,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아, 우린 다 알죠. 그럼 그 당시를 보십시오. 선작할 때, 엘리사가 참 얼마나 암나, 때때로 저는요, 신만 다니고 하다 보면 성경을 만날 때 정말 절박한 우리 황제의 자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병이 일단 확 나가느냐, 암이 확 나가느냐, 불특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쨌든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얘기입니다. 너가 너 뭘 가지고 있느냐? 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뭐 기름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서 그것을 많이 빌려와, 동네 가서 그것을, 동네 걸어 그것을 많이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집에 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부어라. 결과를 알고 있었나요?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이
이 가난한 과부를 갖다가 선생도 과부를 도와주려면 그냥 술술이 마술이 쫙 해야지. 그냥 그 집에 돈이 그냥 황덩어리가 탁 떨어지게 해줘야지. 아니면 하나님 직접 부증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희 이야기인데 그 빚 탕감 해줘.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 뭐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막 양식이 막 곡식들이 이런 게 막 집에 가득하게 짠 하고 주어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바라요. 하나님 이게 어쩌면 그런 바라는데 하나님은요 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뭔가 그 여인이 해야 할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쭉 보십시오. 현재 엘사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이전에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그 여인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요?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문을 닫고 부어라.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냥 한 번에 해결 안 해주고 이렇게 많은 절차를 갖다 꼭 필요하게 했냐고요. 아니 그 가난한 그 금방 장례가 났고 그리고 그 빚투성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 알고 있는데 아니 동네 사람에서 가서 그릇을 빌려서 그릇 좀 주세요. 뭐 양푼이 됐으면 주세요. 아니 병이 있으면 주세요. 아니 뭐 달아야 했으면 주세요. 아 있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나 쓰려고 뭐 하려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절차를 그 여인에게 맡기냐고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애완견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그래, 내가 이렇게 해라 해도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는요 어떤 모습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냐? 온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맡겨서 왕노릇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있네요.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 우리들이 먼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그냥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도 해야 할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농사진 사람은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사람이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걸 생각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 은혜 충분하게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교회 나온 것도 별로 뭐 기쁘게 살아갖고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런다면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넘치는 은혜에 놀라운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는 뭐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고 나누고 전도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일을 맡기느냐, 우리 해야 할 일을 맡기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그냥 가라졌나요? 우리 생각할 때, 아, 홍해바다냐, 짠! 하고 가라졌어요. 아니야. 어디 가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모세보고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에 내라. 밤새도록 이 동풍에서 이 갈라집니다. 아, 하나님 왜 짠 하고 안 가고 왜 모세를 해? 이 지팡이를 앞을 향해 들어가냐 말이죠. 또 있습니다.
만나가 있죠. 만나가 있으면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밖에 너희라는 만나를 거두어서 많이 거둬도 안 되고 하루치만 거둬와라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그냥 가만히를 가져와서 몇 가만히 가져와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 치 농사를 짓는 걸 처음에 쌓아놓고 그냥 가만히 하지 그걸 만나를 먹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하루치를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아이에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난 뒤에 짜잔 하면 그 2만 명 가까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인가 2만 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짠 하면 그냥 앞에 딱 그냥 도시락이 생겨서 딱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보고 가져다가 어떻게 주라고? 나눠주라.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상식적 이해가 안 되는데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남한 장군이라는 것이에요. 아람의 이 적군, 이스라엘 적군이었는데요. 남한 장군이에요. 문병이 돼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낫겠나요? 아니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일곱 번 가서 씻어라. 요단강이 그 강이 참 한강처럼 큰 강이냐? 아니에요. 요단강 가보세요. 가면 딱 가면 들어가서 뭐야 이게? 애기게 이게 요단강이냐? 우리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강우산인데 가보니까 아 세상 양재천 정도 되는 그런 강이더란 말이죠. 그럼 깜짝 놀라요. 양재천도 약간 더 크죠. 깊은 깊으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인데 막 군장도 주름 달고 막 장군인데 최고 장군인데 군사령관인데 근데 그 군사들 병사들 다 보는데 부관들이 보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옷을 벗고 자기 옷을 벗어야 될 거예요. 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단번 달고 다 앉아야 돼. 야 이거 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생기면 도대체 남한 장군은 무슨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한이 순종할 때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 눈눈병이 완전히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더 누리고, 우리가 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냈다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 내 생각하면 안 돼. 와, 그냥 내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왜 나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잖느냐. 기도했으면 그냥 내 이, 제 돈이 뚝딱 떨어져 통장에 돈이 딱 안 되고 내가 딱 들어봤더니 갑자기 돈이 막 10억이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사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참 막 뭐 이 지금 힘없이 집도 없이 그냥 천막 가는 사람인데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갑자기 짠 하고 그냥 최고 이 타워 페리스팅이 딱 내 앞에 있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열쇠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준행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선자 찾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선자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릇을 빌어오라 얘기죠. 그릇을 빌어와라. 자 근데 그릇을 빌어올 때 설명을 다 해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다 각본대로 있으니 각본이 다 있어. 그냥 가면 다 해줘.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엘리사가 그냥 그릇을 빌려오라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 엘리사 이 여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빌린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갖다 문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일을 하셨나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냐?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과부가, 이거 하나님, 아니 선자님, 내인데 뭐 이렇게 빌려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뭘 내인데 좀 소스를 줘야 될까 합니까? 뭐 좀 설명을 해줘야 될까 합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디 광고에서 본 것 같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 이렇게 하죠.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 걸 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게 되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또 부었더니, 가져와서 그릇을 가져오고 많이 가져와서 붓습니다. 그릇을 붓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여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찾으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좀 전 이야기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릇을 빌려와요.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오병이 때도 하나님께서 나눠줄 때 나눠줘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를 때도 이해 안 됐고, 갖다 나눠주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5번, 7번 가서 씻으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법, 이게 맞아.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가 살아온 스타일하고 안 맞아. 이건 내 경험하고 안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안 맞아. 그건 맞든 안 맞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낙하산, 저는 뛰어내린 적이 없고 어떤 귀한 지신 목사님 뛰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낙하산 뛰어내려야 낙하산 펴지는 거예요. 우리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내 생각은 내 마음에 내 지식에는 도무지 내 경험에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치 못하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릇 은혜 받을,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기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고 왜 목사님 저 또 뭐 무슨 이상한 사진을 갖다 놨습니까? 네, 저는 해군 192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제가 75kg였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한 분은 우리 안병찬 목사님이고, 하나는 우리 인사인재과의 우리 행정관이었고요. 저 이걸 이 군대 사진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여기 해군 통제부교회, 여기 지금 통제부교회 찍은 사진이에요. 통제부교회가 있는데요. 통제부교회 우리 군목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양봉을 좀 이렇게 했어요. 자, 시켜서 양봉을 했는데, 그 꿀을 거둬도 이분이 뭐 먹고 돈 장사하려고 양봉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 내 양봉하면요, 그 숲이 있는데 거기 뭐 아무도 더한 사람 없어요.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올 때는 다들 그릇 좀 준비해와. 그릇 뭐 병이나 뭐 이렇게 뭐 담을 통을 좀 준비해와라. 그래서 뭐 하려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야 뭐 나가다 야 교회 가면서 제가 우리 그래도 우리 그 당시에도 내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갈 때 뭐 그래서 박하수병 어떤 사람 박하수병 가져가고 콜라 먹다 콜라병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콜라병 박하수병 뭐 어떤 사람 뭐 이제 그렇게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 딱 끝나는 목사님이 자 가져가는 거 다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 근데 우리 이제 참모 운전기사는요, 이 말통이 있죠, 말통. 그 길을 넣는 말통. 그 통을 가져온 거예요. 그 통을 가져온, 큰 말통을 가져온, 5개월짜리 걸 막 그 통을 또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용유 통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박하수병 가져온 사람 제일 많았어. 왜냐면, 박하수병, 또 어떤 사람은 캡틴 큐였는 거 아시죠? 해군을 있는 거. 그 캡틴 큐는 얕은 그 병을, 빈병을 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아, 예를 들어 나서 목사님이, 자, 그 병 다 좋은 데다가 저기 꿀이 있으니까 도람쟁이 꿀을 그냥 다 부어줘.
돌아갈 때 보니까 내는 이 바카스 병에 있는 거 하나 들고 따라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실내 병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 군대 우리 저 참호 운전하는 기사는 아 그 큰 마트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하던데요. 언제 받으라고요? 언제 받으라고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릇을 갖다 이만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접시를 들고 막 충만하게 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넘쳐봐야 접시를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와서 모든 교회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 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가야 뭐 있겠어. 오늘 찬양해봐야 뭐 있겠어. 기도해야지. 언제 받을 준비 안 되고 매일 종교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른 말 들고 다녀. 종교 같은 거 다녔어. 나 이거 나 언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폭풍처럼 쏟아져가지고 막 언제는 넘치게 강물처럼. 아니 종교에서 강물처럼 넘쳐봐야 그 다가봐야 종교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 받을 언제 안 넘칠 큰 보람처럼 든 그릇을 준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그릇 빌려면 많이 빌리라. 많이 가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가져와라. 근데요 문제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기름때가 묻었고 막 이런 막 더러운 게 묻어 든든히 있는 거 막 음식물 남아있는 그걸 들고 와서는 쓸 수 없어요. 뭘 가져와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덕지덕이 뭐예요? 아니 덕지덕이 묻어있으면 괜찮아요. 뭐 안 묻은 사람 어디 있어? 겨 묻은 개가 아니 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를 묻처럼 세상에 죄인 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요 우리는 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깨끗한 것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짜자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는데 몇 살 가서 75살 가졌어요. 자 아브라함 약속 받고도 얼마나 기다렸어요? 최소한 25년을 갖다가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은약의 자녀 이삭이 나오게 됐죠. 그 이후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가 그 걸맞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냐고요? 야곱은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요 하나 따로 도망갑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20년 동안 그 이 나반 외삼촌 때문에 그냥 사기 당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그냥 사기 당하고 뭐 속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해서 열두 자녀 희한하게 낳았어요. 두 자매 통해서 또 여종을 통해서 어쨌든 열두 명을 낳아가지고 그 열두 명이 열두 지파를 누리게 됐고 족장을 누리게 됐습니다. 모세가 짠 해야지 이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 됐습니까? 40년 미디안 땅에 가서는 그냥 미디안 땅에 가서 그냥 호렙산에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냥 40년 양을 보면 눈만 내면 눈만 뜨면 양을 그리고 왕자 생활했던 사람이 도망가지 왕이 목동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미디안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시 위대한 황제였는데 그냥 위대한 황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에 쫓겨나서 왕으로 기름본 받고 그리고 기름본 받아서 짜자잔 하고 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로부터 10년 내지 13년을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근데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이나 가서 정말 이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다니면서 아라비아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렙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아멘. 충만하게 넘치기 원합니까? 아멘. 은혜 폭포처럼 임하기 원합니까? 아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아멘. 빈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깨끗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체험할 수 있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가치와 내 아직을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욕심도 다 비워버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시기하고 정화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사랑 나누고 할렐루야 우리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다 벗어버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은혜받을 기적을 체험할 능력을 체험할 큰 한번 큰 그릇을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